여기 좀 약간 무섭긴 한데 이제 가보지만 옥상에 올라오니까 세상에 아우 파릇파릇한 그 초록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주방짓기들도 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넉넉한 주방용품 모두 가부되는 주방 가부주방 아울렛입니다. 저는 가부주방의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가부주방 하면 또 천평 매장 아니겠습니까? 천평 매장이 솔직히 넘어요. 건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넓은 매장 안에 다양한 주기들이 가득한데요. 여기 옥상에서 보는 또 뷰는 또 다른 옥상 뷰맛이 있거든요. 주방 뷰맛이 있는데 그 뷰맛집 옥상 주방 뷰맛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랜만에 또 올라왔습니다. 수시로 한 번씩 찍어주는 게 좋은 게 그때그때마다 주방용품이 다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 주방용품이 또 어떻게 정리되고 어떻게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신 분들께 한번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옥상에서의 모습을 한번 담아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떤 용품들이 있는지 한번 쫙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은 저기 아래 부분에 보이는 작업대며 싱크대며 선반이며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켜켜이 쌓여 있고요. 네. 저쪽에 보시면 강아지 떡이 아니야. 강아지 다 도망갔네. 저쪽에 보고 이렇게 돌아서 보시면 가부주방의 옥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주 그냥 20, 30대 이상 쌓여 있는 쇼케이스를 그냥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저쪽으로는 배식대라든지 선반 등이 있는데요. 앞으로 또 자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왔고요. 이쪽에 보시면 얼마 전에도 보여드렸는 쇼케이스들이 카페 쇼케이스들이 아주 끝도 없이 쌓여 있어요. 사이즈별로 엄청 쌓여 있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쇼케이스 소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쪽은 뭐 냉장고들이 쭉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 이제 다단이 선반들이 쭉 있습니다. 다단이 선반 그리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래도 정리할 시간이 좀 가져져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잘해두었어요. 자 이쪽 보시면 계속해서 선반들이 쌓이는데 특히 배식대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쌓기 위해서 옆으로 내려놓긴 했지만 이렇게 세우면 배식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배식대가 많죠. 이렇게 배식대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한바시대이나 그런 데 매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바시대 관련된 그 집기들이 많은데요. 뭐 식판이라든지 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놓을 수 있는 이런 한바시대 용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식구라든지 그런 것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 보시면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다단식이라든지 그리고 시펜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가 다가 아니라 또 옆으로 가면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와 너무 많아. 시펜카 너무 많아. 이거 진짜 시펜카 천국이라고 해야 될 정도만큼 진짜 많네요. 진짜 와 이거 몇 대야 도대체. 그냥 20, 30대는 그냥 넘겠는데 근데 이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시펜카가요 손님들이 보실 때 뭐 이 시펜카가 뭐 이렇게 없어요 할 수도 있을 만큼 그런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 시펜카가 지금 보시면 이게 들어간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시펜카가 우리 아 가부주방도 많은 데가 있을 만한 거 중고가 만할 정도로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다단이 선반이 야 그냥 다단이 선반 맛집 다단이 선반이 그냥 쫙 양쪽에 쌓여가지고 와 얘 무슨 다단이 선반이 철장처럼 생겼네. 이렇게 생겼어요. 야 이게 지금 야 보시죠. 하늘도 보고 주방용도 보고 하늘도 보고 주방용도 보고 엄청 많이 쌓여있습니다. 아 이렇게 쌓여있는 주방용품이 가부주방 옥상에 오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단이 선반이라는데 시펜카 쇼케이스 그리고 배식대 그런 이렇게 한바시당 이용 배식대도 있고요. 이런 거 싣고 싶으신 분들은 가부주방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부주방에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구경하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초록초록한 자연도 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보셔야죠. 아, 위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위로 한번 돌려왔어요. 기가 막히죠? 이야, 기가 막히죠? 쇼케이스, 다단이 선반, 요렇게 주방용품까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가부주방의 천평 매장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 뷰맛집.